자, 먼저 중소형 관심주에서. 네, 일단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수익을 이제 보고 이제 내려왔던 종목인데,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제조업에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서 밀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만한 성장성은 네. 갖췄다라는 점에서 RS 오토메이션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지금 오늘 사자라는 이야기보다는요,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기다렸다가 실적이 좋든 실적이 나쁘든 주가는 한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붙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변동성이 크더라도 만 원에서 11,000원 사이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여유롭게 1차적으로는 13,0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 목표가 잡아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 수익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RS 오토메이션 목표가 손절가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